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시장에서는 이슈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명확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월그린스입니다. 미국의 이 약국 체인 기업인데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간당 임금을 11달러 선에서 15달러 선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상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만은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특이하게도 미국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기업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상승하면서 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비디오인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일단 이 3분기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 줌의 CFO가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직접 나와서 경제활동 재개로 현재 줌 비디오는 역풍에 직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줌 비디오의 주가는 오히려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IB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JP 모건 측에서는 오히려 줌 비디오는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6%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2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입니다. 제프리즈 측에서 버진 갤럭틱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1,200억 달러의 시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설문조사가 하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프리즈는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우주에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의견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산업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버진 갤럭틱은 간밤 시장에서 하락장 속에서도 9%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덱스가 러시아 내 우버 지분을 사들인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얀덱스라는 기업은요, 러시아 내 네이버로도 불리는 이 대형 포털 사이트 기업입니다. 이 우버와 1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배달 사업과 자율주행의 사업의 지분을 일부 사들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얀덱스는 간밤 시장에서 5% 넘게 급등하면서 7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버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 넘게 빠지면서 3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조정 움직임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요. 실적 전망치가 견고하고 여전히 경제 재개와 회복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웰스파고의 UBS 역시 S&P500의 전망치를 연말 4,600, 2022년 5,000원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한국 증시에 장중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의 하락과 6개월 최저치를 기록한 8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S&P500의 내재 변동성 지수, 공포지수죠. 빅스는 1% 정도의 상승에 그치며 19포인트를 기록하며 위험자산 선호 구간입니다. 불안 심리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미 증시가 투자 심리 차원에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한국의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는 1.5% 정도 상승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의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도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와 연관된 주요 매크로 관련 지표는 달러 인덱스 약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원달러 환율의 약세 압력 완화와
패시브 자금 유입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미증시 흐름과 매크로 지표는 한국 증시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이벤트 및 투자 심리 개선은 없었지만 또한 부정적 영향을 줄 이슈는 없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1조 이상 한국 시장 자체를 바스켓 매수하는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를 큰 폭으로 견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일 예상과 다르게 큰 폭의 순매수를 보인 외국인이 금일도 매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환율 하락세도 유지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조정 요인인 테이퍼링 이슈와 크게는 백신 접종률 차이에 따라 신흥시장 대비 미국 선진시장 선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연준 긴축 이슈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은 아직 미정이고요.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글로벌 경기 정점 우려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로 투자 심리 개선,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는 지금 유효한 상황이고요. 반도체 고점 논란의 최악은 또 지나갔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8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70조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요.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테크의 지수 상승세는 또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녹십자 같은 코로나 관련 CMO 이슈가 있는 종목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델타 항공 같은 경우 내년 여름까지 대규모 추가 채용 계획을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요. 경제 재개방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여전히 미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재정정책, 경기부양책의 공통분모인 탄소중립, 친환경 관련주, 수소, 태양광, 2차전지 관심도 유효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